유튜버 딘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옷장 속에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브랜드 소개해드리려고요. 바로 스탠다이얼입니다. 스탠다이얼은 여성의 스타일에 가장 스탠다드한 지표를 제시한다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간결하고 모던한 감성의 제품들이 주를 이룬답니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어 대학생분들께도 추천드려요. 그럼 스탠다이얼과 함께한 겨울 필수룩 지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룩은 베이지 코트 슬랙스와 함께한 톤온톤 룩이에요. 코트를 매치해 살짝 신경 쓴 것 같으면서도 니트 가디건으로 캐주얼한 매력을 살려봤지요. 아우터는 발막한 벨티드 롱 코트 베이지 색상이에요. 미디움 사이즈로 입어봤고요. 중량감 있는 울 혼방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따뜻하답니다. 촉감 부들부들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전체 안감 처리가 되어 있어 더 쾌적하게 입을 수 있고요. 앞 중심에 히든 버튼 디자인으로 미니멀하고 깔끔하답니다. 벨트는 탈부착이 가능해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고요. 오트밀에 가까운 조금 밝은 베이지 색상으로 얼굴이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넉넉한 품으로 안에 경량 패딩이나 얇은 자켓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너로는 아이보리 색상의 가디건 입어줬어요. 청키 케이블 하이넥 가디건이고요. 집업 형식으로 귀여운 매력이 무심 풍긴답니다. 굵게 짜여진 케이블 패턴이 포인트이고 지퍼로 아주 간편하게 오픈 클로징 할 수 있어요. 간절기에는 단독으로 입어 아우터로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한겨울에는 저처럼 이너 니트로 활용해도 좋은 실용성 만점의 제품이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리오더된 버전은 기모가 추가되어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더 컬러로는 딥블루도 있는데 아주 오묘하니 매력적이에요. 베이지, 카키, 그 어디에 매력적인 색상을 지닌 원턱 스트레이트 슬랙스도 소개해드릴게요.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라 슬림해 보이고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살짝 신발을 덮는 기장으로 핏 정말 나이스합니다. 부담 없이 매시즌 옷장에서 꺼내 입을 수 있는 만만이 아이템이에요. 불편함 없이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슬랙스이고요. 니트류와도 잘 어울리지만 클래식한 셔츠나 블라우스에도 딱이에요. 겨울에는 스타킹이나 발열 네이와 함께 입어보세요. 컬러는 블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데일리 아웃핏으로 활용하기 좋은 울 자켓과 슬림진 코디예요. 아이보리와 베이지 톤으로 입고 브라운 머플러와 슈즈로 포인트를 줘봤지요. 아우터는 싱글 울 자켓, 라이트 베이지 색상 입었어요. 울 혼방 소재의 투버튼 자켓이고요. 자켓치고 도톰해서 포근하더라고요. 라펠과 체스트 포켓 덕분에 클래식한 느낌이 나고요. 그냥 플레인한 소재가 아닌 헤링본 소재라 은은한 포인트가 되고 소매단의 크기가 다른 단추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답니다. 앞쪽 두 개의 포켓이 자리 잡고 있고요. 뒤트임이 있어 활동하기도 더 편하더라고요. 사이즈는 스몰과 미디움 나오는데 저는 넉넉하게 미디움 사이즈로 선택했습니다. 셔츠와 베스트 조합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베이지 색상의 스탠다드 코튼 셔츠와 아이보리 베스트를 레이어드 해봤어요. 함께한 조끼는 청키 케이블 부클 베스트예요. 루즈한 핏으로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고요. 앞 중심에 청키한 케이블이 포인트랍니다. 코튼 부클 원사의 불규칙한 볼륨감이 돋보이고요. 저는 셔츠와 함께 코디해봤는데 여름에는 루즈한 반팔 티셔츠와 함께해도 좋고 빈티지한 패턴 블라우스나 원피스와 함께 코디하셔도 좋습니다.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도 준비되어 있어요. 코튼 100% 소재의 심플 베이직 셔츠로 간절기에는 단독으로 겨울에는 이너로 활용하면 좋아요. 너무 오버스럽지도 타이트하지도 않은 살짝 루즈한 핏이라 더 손이 자주 갈 거예요. 그레이 빛이 살짝 도는 베이지 컬러로 뉴트럴 톤 코디할 때 매치하기 좋답니다. 아이보리와 라임 색상도 준비되어 있어요. 바지는 스트레이트 코튼 팬츠 크림 색상 입었어요.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크롭진 기장이고요. 한 사이즈 업해서 입으시면 적당히 떨어지는 기장이에요. 넉넉하게 접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팬츠야말로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요물 같은 바지예요. 크림진이 정말 활용도가 높은 거 다들 아시죠?
사이즈는 스몰과 미듐 두 가지로 나왔고요. 저는 미듐으로 선택했더니 편하게 맞았습니다. 뒤쪽에 스탠다이얼 레더 로고 패치가 있고요. 배색 스티치가 있어 심심하지 않답니다.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도 있어요. 또 너무 밝은 색보다는 톤을 눌러주는 어두운 색상의 브라운 머플러로 코디 마무리해봤어요. 립 조직으로 짜여진 겨울 머플러이고요. 멜란지 원사가 더해져서 보다 따뜻한 느낌을 준답니다. 스탠다이얼의 심플한 라벨이 포인트예요. 겨울에는 이렇게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시크한 네이비 코트와 슬림 스트레이트 핏인 그리고 쨍한 가디건으로 포인트를 준 코디예요. 겨울이라고 너무 어둡게만 입지 마시고 아이템 한 개쯤은 이렇게 비비드하게 매치해도 좋답니다. 아우터부터 먼저 볼게요. 캐시미어 하프 더블 롱코트이고요. 네이비 색상 입었습니다. 중량감 있는 캐시미어와 올 혼방 소재로 제작된 코트로 캐시미어의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싱글 코트인 듯 더블 코트인 듯한 3 버튼 하프 더블 스타일로 클래식하고 매니시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밀 수 있는 후크도 있답니다. 사이드에 절개 라인 포인트가 있고 롱기장이라 스타일리시해요. 카라깃을 올려서 멋스럽게 스타일링해도 좋답니다. 그냥 기본 니트에 데님, 부츠와 함께 매치해보세요. 함께한 니트 가디건은 컬러 믹스 모헤어 가디건이에요. 두 가지 컬러가 믹스된 독특한 오렌지 컬러이고요. 모헤어 혼방 원사의 걷김으로 텍스처감을 더해 헤어리한 매력도 있답니다. 귀여운 카라와 포켓 디테일로 사랑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레이징과 코디해봤는데 생지 데님과 코디해도 발랄할 것 같아요. 컬러는 딥카키도 있답니다. 팬츠는 스트레이트 코튼 팬츠 라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착용했고요. 이번에는 스몰 사이즈로 입어봤어요. 좀 더 크롭된 기장이 돋보이죠? 그리고 그레이 색상의 삭스를 포인트로 포근하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우면서 편안한 코디예요. 웨어러블하고 이지한 스웻 제품에 클래식한 자켓을 믹스 매치하니 더 센스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켓은 두 번째 코디에서 입었던 2버튼 싱글 울 자켓에 라이트 그레이 색상 입었답니다. 셔츠와 니트 베스트 조합도 좋지만 스웻 제품과 함께하니 또 색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니트 셋업과 함께 매치해도 아주 찰떡일 것 같아요. 자켓 안에 입은 스웻 제품은 하프 집업 로고 스웻 셔츠예요. 네이비 색상으로 입었고요. 가슴 쪽에 스탠다이얼 자수 로고가 포인트랍니다. 지퍼를 올려서 집업으로 내려서 카라가 있는 스웻 셔츠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넉넉한 핏으로 편안하게 원마일 룩으로 스타일링 할 수 있고요. 안에 루즈한 흰 티셔츠를 보이게 입어도 센스 있답니다. 컬러는 화이트 멜란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팬츠는 정말 모든 코디에 매치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코튼 팬츠 크림 색상 입어주었습니다. 마지막은 블랙 코트에 후드 집업을 매치해 웨어러블하고 캐주얼하게 코디해봤어요. 좀 더 밝게 매치해봤어요. 살짝 나온 후디가 눈에 띄네요. 코트는 세 번째 코디에서 입었던 캐시미어 하프 롱 더블 코트 블랙으로 입었고요. 상큼한 레몬 색상의 후드 집업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스탠다이얼 로고 자수가 포인트인 크롭 기장의 집업이고요. 도톰한 쭈리 원단으로 겨울철 코트나 패딩 안에 쏙 넣어 입으시면 됩니다. 안쪽에 부드러운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 뽀송해요. 적당히 크롭진 기장이라 너무 부해 보이지 않아서 더 좋았답니다. 스탠다이얼과 함께한 다섯 가지 리얼 데일리 룩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영상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가격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매일매일 꺼내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옷장에 한 자리 차지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딘디의 한 줄 코멘트! Essential in your closet! 당신의 옷장에 꼭 필요한 가성비 좋은 필수템 스탠다이얼! 딘디 구독자분들을 위한 추가 10% 할인 쿠폰도 있어요. 12월 8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